사법시험이 폐지되고 현재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요.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변호사 시험에는 최대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독일은 법과 대학 졸업 후 사법시험에 2회, 일본은 로스쿨 졸업 후 5회 응시 가능합니다.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 로스쿨 졸업 후 2회에서 5회까지 응시할 수 있는데요. 결국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 제한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오탈자를 구제할 방안은 없는데요. 굳이 이들을 구제하자면 과거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고시낭인과 로스쿨 문턱도 밟지 못하는 리트낭인도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모두를 구제할 방법은 사법시험을 부활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오탈자를 구제할 방법은 사법시험을 부활하여 오탈자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 로스쿨은 기득권층의 신분세습 도구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기에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회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로스쿨은 선진적인 제도가 아니라 후진적인 제도일 뿐 로스쿨 제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회귀해야 합니다.